우리 재벌님은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 아니, 저 4, 5천은 못 벌고요. 네, 그럼 얼마 벌어요? 아, 저요? 네. 한 3, 4천?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호피디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아,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지금 C클래스를 갖고 왔는데 팔지도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형은 갑자기 뭐예요? 여기 또 이 파란색인 거 보니까 또 뭐 20대 뭐 그냥 뭐 남자 구독자 내리는 거 아니에요? 또? 저걸 섭외를 안 했겠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오랜만에 저 이거 박동수 띠는 이거 맞아요? 아, 그거죠. 그거. 아, 진짜 이거요? 네. 나 어떻게 웃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게다가. 네. 카푸어. 그 귀하디 귀하다는 여성의 카푸어의 벤츠? 이거 지금 우리 둘이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일단 빨리 출연자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출연자 분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일단 우리 처음에 오프닝 찍느라고. 아, 아 드디어 네. 여러분들 여성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파랭이 벤츠를 타고 있는 카푸어 장민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궁금한 게 이런 네. 데까지 다 파랭이로 해놓으셨네요? 네. 썬팅도 파란색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네, 해달라고 했어요. 야, 이거 특이하다고 소리 많이 안 들어요? 처음에 뽑았을 때는 이런 차가 없으니까 사실 네. 이 색깔도 흔하지 않았지만 네. 이런 색깔의 틴팅을 같이 맞춘 차가 없어서 그런지 네. 지나가면서 많이 구경을 하러 오시죠. 입술 이런 것도 파란색으로 하고 오시죠 오늘. 그런 생각. 그런 아 네. 오늘 또 살짝 사천. 에어리온도 아니고. 아 근데 네.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여자한테 나이 물어보는 거는 좀 동생일까 아, 누나일까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전 남자는 무조건 오빠예요. 아, 아 오늘 일단은 이 벤츠 C클래스를 갖고 왔는데 네. 현재 뭐 카푸어라고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몇 년도에 산 거예요? 이거 한 4년 정도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산 거예요? 리스로 샀어요. 아 그렇죠. 우리 카푸어분들은 네. 리스 아니면 취급 안 하죠. 돈 얼마 일부만 내고 네. 나머지 한 3년 정도 리스? 아 36개월밖에 안 돼요? 네. 원래 남성분들이면 아시죠? 무조건 60개월 아니면 내쫓는 거. 근데 이제 여성 출연자니까 36 봐줄게요. 그럼 36개월에 월 납입금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네. 110 몇만 원 정도? 그 정도에다가 이거 보험료는 얼마 나가요? 한 100만 원 중후반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구형 C클래스라서 제가 보험료로 나이를 유추해 보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쉽게 유추가 안 되네. 이게 요즘에 얼마인지 30대 얼마? 그래요? 아, 미안해. 기름값 한 달에 얼마 쓰세요? 한 30만 원 내외로 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그 리스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리스 끝났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자유입니다. 아, 자유예요? 네. 아, 그럼 현재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하는 일은 아 이것도 나중에 들어야죠.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근데 일단은 이때가 사실 벤츠 가장 유행할 때잖아요, 그죠? 네. 이때는 여성분들이 막 C클래스, E클래스 타면은 그냥 어디 가서 좀 먹어주고 막 요즘같이 벤츠가 엄청 흔하던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이 좀 바뀌고 나서 제가 처음 구매했던 네. 모델이거든요. 아, 이게요? 네네네. 디자인 바뀌자마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처음으로 구매했던 모델이어가지고 네. 그때는 좀 흔하지 않았죠. 아, 우아하긴 네. 하다. 아, 네, 좀 먹어줬어요, 나가면. 아. 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네. 여성분들은 왜 이 삼각별에 열광하는 거예요? 일단 좀 엣지 있잖아요. 아 이게 엣지가 있어요? 네. 아니 BMW도 뭔가 딱딱 뭔가 돼지코 딱 각져 있고 아우디도 원이 딱딱딱딱 있고 한데 왜 아우디는 둥글둥글한 거고 아 그건 또 별로예요? 이건 스타잖아. 아니 나는 저 약간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별이 되고 싶거든요. 아 별이 네. 되고 싶어요? 그럼 요게 요 삼각별이 좀 이렇게 명품으로 치면 좀 어느 정도 급이에요? 그래도 벤츠 정도면 네. 그래도 좀 약간 이 역사도 있고 네.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도 있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프라다급 이상은 되지 않나. 아 프라다급 이상? 네, 네. 그러면 포르쉐라는 어느 정도 돼요? 포르쉐는 그래도 한 샤넬 정도 아, 되지 않을까. 여기서 네. 내용이 맞네. 네. 아 그리고 저는 네. 이게 앞에 라이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거든요. 이게 LED 라이트? 밤에 이렇게 키면은 네. 눈이 8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8개? 너무 그윽하고 매력적이에요. 근데 진짜 이 네. 8개가 들어있네? 밤에 보면 진짜 예뻐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옆모습은 살짝 그래도 E클래스 느낌 좀 난다. 그럼요. 파란색 저 처음 봤어요. 저만의 네. 유니크한 컬러예요. 아 유니크한 컬러. 네, 원래부터 좀 스머프 이런 거 좋아했어요? 스머프? 스머프 좋아요. 아 본방으로 봤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 본방 아니에요? 나중에 캐릭터로 봤죠. 아 유추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빠 왜 그러세요 진짜. 잠깐 소름 돋으면 또 이거 아니죠? 제가 살짝 소름 돋았거든요. 일단은 옆모습은 좀 구형이라서 일단은 아 이런 크롬 죽이기 정도만 했으면 더 이뻤지 않았을까. 뭐 세차를 했냐 안 했냐 정도가 아니라 이거 타고 뭐 해요? 오늘 오면서 세차를 하러 갔다? 네. 근데 뭐냐 기계 세차가 15,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아 카푸어로 또 출연했지? 저 15,000원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왔어요. 근데 제가 좀 네. 레저 운동을 좋아해요. 아 레저요? 네 그래가지고 네. 좀 주로 서울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많지만 아, 좀 말 타러나 아니면은 뭐 골프나 이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 좀 경기도권 외곽에 좀 이렇게 숲 있는 데도 많이 가고 좀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좀 거칠게 좀 다루고 있어요. 아까 나이는 비밀이라 그랬고 네 오빠 그러면
카푸어. 한 달에 지금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익이 저는 약간 프리랜서라 네. 좀 들쭉날쭉해요. 네. 어떨 땐 아예 없을 때도 있고 네. 이제 많을 때는 훅 많을 때도 있고. 지금은 어떨 때예요? 지금은 이제 정말 가난할 때죠. 일단 요 차는 다행히 리스비를 다 냈잖아요. 그쵸. 그래도 보험료도 나가고 기름값 하늘에 한 30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돈도 나가고 거기에다가 수입은 거의 없다고 치면은 생활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저는 일이 네. 있을 때 벌어놨던 돈으로 이제 까먹으면서 있는 거죠 지금. 아 현재 뭐 한 어느 정도 모았대요? 그래도 몇 달 버틸 수 있는 정도? 아, 3천만 원? 아 그럼 지금 여기다 더 이제 대박은 그럼 월세? 다행히 월세는 아니에요. 아, 제가 월세... 조금 매달 나가는 돈에 좀 예민한 편이라 이제 다행히 집은 전세로 살고 있어요. 아 네. 다행이다. 월세였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다행히 이거 디젤이잖아요. 네. 지금 몇 킬로 탔죠 이거? 4년 안 됐는데 거의 9만 킬로 조금 안 되게. 아 9만 킬로 정도 타면 막 너무 막 덜덜덜덜 이러지 않아요 이제? 아직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덜덜거려야 마사지가 되는데 관리를 잘했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좀 파란색에 파란색 하니까 어울리긴 한다. 그죠 저랑 어울리죠. 아 근데 저 밑에 배기구가 다 가짜네요. 요 시절 때도 다 가짜가 있었네. 저게 배기구 페이크구나. 아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나 이제 알았어. 아 저 위에 저 삼각뼈 빼고는 크게 관심은 없죠? 관심 없죠. 저 뒷유리랑 이런 데도 지금 파란색으로 같이 한 거예요? 네네. 아 이게 햇빛 밑에서 보면 진짜 완전 싹 이렇게 하나 연결된 것처럼 파란색으로 보이거든요. 저 일단 트렁크를 아 뭘 보려고 그래요? 아니 저희는 트렁크 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 이게 요즘에 원래 벤츠는 되게 경박스럽게 열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요때 당시에는 그렇게 경박스럽진 않네요. 여기에 스프레이 같은 거 들어있고 세차기구들. 아 세차기구들? 네. 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직접 세차하고? 근데 한 번씩은 셀프 세차하니까. 아 셀프 네. 세차하고. 와 난 골룩백 들어갈 줄 몰랐어요. 시클래스에 달구 겨눔 두 개도 들어가요. 어? 자 89년생? 68년생은 아니잖아. 이 둘 중에 하나인가요? 68년생이면은 우리 엄마의 아는 동생? 그지. 어머니 잘 계시지? 아 네 이모. 이건 없어요. 없어요. 자동 아니야. 이렇게? 수동. 아 수동? 네 수동. 아 자 차 구경을 한번 하지만 아 파란색 무슨 선글라스 낀 것 같네. 셀로판지. 일단은 아 세차를 진짜 확실히 안 한 게 맞긴 맞네. 안 했어. 한번 앉아볼게요. 네. 내 엉덩이가 더 깨끗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나 이제 진동이 어느 정도인지 시동 켜볼게요. 조용한데? 오 마사지 시트 느낌 아닌데? 그래요. 관리 좀 했어요? 관리 따로 안 해도 우리 아이는 네. 아주 말을 잘 들어요. 아, 여기도 이렇게 세타구니 서랍장 있네요. 따로 부수석에도. 이쪽에 물건 엄청 많이 실을 수 있거든요. 이쪽에 실제 물건 실고 다니세요? 이거 서랍장이에요? 네. 이쪽이 수납장이거든요. 먼지 수납장이. 왜 이렇게 먼지 많이 나 이거 안 열었는데. 당황.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낀 거야? 계속 닫아놓고 있었는데. 근데 요거 터치 안 되죠? 안 돼요. 이건 터치 안 돼요. 아, 안 돼도 별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요거 조그 다이얼로 다 조정을 하니까. 좀 아날로그 좋아해가지고. 뒷좌석은 조금 깨끗하네요. 잠깐만. 요건 뭐예요? 아, 이거 버리려고 냅뒀다가 못 버리고 그냥 와가지고. 버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버리는 다 떨어졌잖아. 지금도 신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버리려고. 거의 집신을 갖고 다니는구나. 이제 선루프를 좀 열어야 되는데. 선루프 여는 버튼 어디 있어요? 선루프 여는 버튼이 네. 요거. 아, 요렇게? 아 이게 또 수동으로도 되네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열릴 네. 때는 자동으로 같이 열리는데 네. 닫을 때는 얘는 손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아 엣지 있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좀 빡세잖아요. 빡세죠. 네 그럼 막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막 아는 동생 막 언니 막 사람들 이렇게 지인 관계 할 때 네. 돈 내거나 이럴 때 좀 살짝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거 있어요. 그죠? 네 있어요. 아무래도 더치페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뭐 스테이크라도 하나 썰면 더치페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스테이크는 주로 오빠들을 만날 때. 아 오빠들을 만날 때. 저희들끼리 만날 때는 김밥 천국 가고. 아. 네. 웬만한 저희 카푸어 분들이 나오면은 네. 제가 조언을 해줘요. 차를 더 싼 걸로 바꿔서 좀 유지를 해라는데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다 완납이 된 거라서 그렇죠. 돈을 줄일 데가 없어. 없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걸 조언을 못 해주겠네. 돈을 더 벌어는 수밖에 없네요. 더 벌어야죠. 네. 한 달에 한 얼마나 벌고 싶어요, 딱히? 돈은 사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많이 네. 벌면 많이 벌수록. 한 달에 뭐 기본 한 4-5천 벌고 싶죠. 아. 마음은. 네. 마음은? 네. 그쵸, 4-5천. 네, 그러면 내 이름도 아니고. 우리 재벌님은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 저 4-5천은 못 벌고요. 네. 그럼 얼마 벌어요? 아, 저요? 네. 한 3-4천? 아우, 미안합니다. 뻥입니다. 오빠! 멋있는 오빠였어. 여러분, 뻥입니다, 뻥. 진짜 근데 디젤인데 9만 킬로 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그죠? 네. 저는 사실 불편함을 못 느껴요. 아 마사지 시트가 될 정도로 좀 떨릴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 타면 전혀 떨림이 없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피션시 모드로 타고 계시네요. 네. 스포츠 모드는 거의 안 놓으세요?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차를 사서. 아 네. 차를 사서? 네. 왜요? 기름이 많이 드시고. 아 맞다.
그럼 일단 궁금했던 거. 네. 일단은 프리랜서고 이렇게 버는 돈이 되게 들쑥날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유명하진 않지만 네. 네,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장민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진짜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아, 유튜브도 하고 있고 네, 네, 네. 예전에 뭐 어떤 거 좀 출연했던 거예요? 사인이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고요. 박신양 선배님이랑 김아중 씨 나왔던 이제 아, 지금 네. 킹덤을 만드신 김은희 작가님의 드라마 데뷔작이죠. 영화는 네.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고 고아성 배우님이 나왔던 네. 작품에서 이제 같은 이제 독립운동을 한 김효순 열사 역할을 맡았었군요. 아, 저 옛날에 네. 불멸의 순신 알아요? 알죠. 저 거기서 포졸로 나왔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아니, 아. 한겨울에 집신을 신겨놓고 발에 다 동상이 걸리는데 엑스트라로 나오고 네.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루에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럼 또 유튜브도 또 따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유튜브. 무슨 주제로 하세요? 유튜브에 스케치 코미디라는 장르가 있어요. 아, 요즘에 그거 유행이잖아요. 네, 네, 네. 네. 약간 여러분 생각하는 유명한 채널은 쇼박스라든지 약간 SNL 같은 색드립 코미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채널 이름 뭐예요? 색깔 남녀입니다. 아...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요새 유튜브가 이게 아직 채널이 수익 채널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입이 0원인 거거든요. 아, 일단 차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네. 그럼 이거 C클래스 타고 있잖아요. 네네. 뭐, 이거 앞으로 뭐 신형도 있고 구형도 있겠지만 이게 차가 좀 작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차 좀 장단점 뭐가 있어요? 일단은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연비가 너무 좋고요. 일단 잔고장이 별로 없어요. 잔고장 없다? 네네네. 네. 저 혼자 타기에는 좀 딱인 것 같긴 한데 네. 좀 단점이 있다면 차체가 좀 약간 좁고 네. 트렁크가 작은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네. 이렇게 각도가 반성하게 되는 각도긴 하네요. 네. 아 근데 예전 C클래스보다는 좀 많이 넓어졌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배우님이니까 네. 좀 이렇게 기깔나는 뭐 이렇게 인상 깊은 연기 같은 거 있어요? 에로 배우 캐릭터라서. 아, 그래요? 네. 좀 신음소리가 많아요. 네. 구독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네, 95% 넘어요. 네네네. 네.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근데 이게 상황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네. 골프 같은 걸 치는데 네. 얘를 퍼터 하는데 아, 네. 어 넣어줘 어 넣어줘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차 네. 같은 거 보러 갔는데 이제 뭐 이런 틴팅이 진해서 밖에 안 보이는 그런 거 없냐. 아. 안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거 없냐. 약간 그런 대사들도 좀 있고 조수석이 너무 좁다. 네. 왜 좁냐. 둘이 타야 되는데 너무 좁다 조수석에. 네. 왜 조수석에 둘이 타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 근데 네네. 피디님 얼굴 너무 빨개졌는데 저 좀 어떻게 해줘요? 땀 흘리시는 건 딱딱한. 지금 저희가 여성 또 출연자분이 나오면은 또 물어봐야 될 게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그 이상형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저 이상형은 네. 뭐든 긴 거 잘 넣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더라.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남자를 좋아하고요. 저는 키나 이런 거 별로 안 보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좀 너무 마른 남자는 싫어요. 그럼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완전 진짜 누가 봐도 들을 만한 거 완전히 난 어떤 스타일의 느낌을 딱 좋아한다. 요즘 제가 피지컬백이라는 컨텐츠를 보고 나서 네. 윤성빈 선수한테 꽂혀가지고 아~ 웃을 때 귀엽고 네. 근데 약간 상남자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네. 그 위아래로 나이는 어느 정도도 괜찮아요? 나이는 사실 저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연상은 왜요? 너무 아저씨같이 이렇게 관리 안 하신 분은 좀 싫은데 네네. 관리만 잘 돼 있다면 상관없고요. 네. 연하는 미성년자만 아니면 와. 그러면은 일단 뭐 인스타 아이디나 이런 걸로 좀 알려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이력이나 네네. 보내면은 뭐 어깨빵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분들이 또 여기 인스타 아이디 알려드려도 되죠? 네. 뭐 네이버에 장민영 배우 장민영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인스타 아이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 네. 아니면 인스타에다 그냥 장민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제일 위에 상위에 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DM이 씹힌다면은 땡. 내 스타일 아닌 걸로. 아, 네. 근데 서류 면접 실패. 서류 면접 실패. 근데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포즈. 네. 잘 나가네. 스포츠 모델로 나왔는데 살짝 호피디님 평안함을 좀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은데? 괜찮게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네. 호피디님이 푹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아 우리 피디님 너무 좋아요. 구독해 주실 거죠? 잘생겼어. 호피디님 어때요? 뭐가 어때요? 지금? 아 근데 피디님 여자친구 있어요? 아 저는 있어요. 아 그럼 됐어.
아 오늘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진짜 배우 생활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우리가 TV에서 볼 정도로 좀 되려면은 어느 정도로 힘들어요 이게? 예전에 네. 제가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사실 제 꿈을 되게 좀 하찮게 생각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 전부 다 이제 뭐 꿈이 없어서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다. 네. 이제 뭐 B같이 그렇게 월드클래스의 스타는 아니 BTS같이 월드클래스의 스타가 되는 거는 네. 말 그대로 로또를 긁는 거다. 네. 근데 너는 매일매일 로또를 긁고 있는 사람인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만 하고 아니면은 회사만 다니면 네. 과학자는 누가 하고 아 그렇죠. 뭐 연기자는 누가 하고 아티스트는 누가 하냐.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꿈을 또 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저는 지금 매일매일 로또를 긁고 있지만 매일 긁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또 중박이라도 좀 당첨되지 않을까. 아. 그런 마인드로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일단은 오늘 또 카푸어로 또 출연을 하긴 했는데 네. 일단 돈을 벌어야 또 카푸어로 벗어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럼 또 여기 색깔남녀 채널 가셔가지고 도와주세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우리 남자분들 여기서 또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콘텐츠 많이 한다고 네, 하니까 네. 많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색깔남녀 구독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이 정도까지야? 그냥 염전하게